자, 안녕하세요. 홍보성 멘트 잠깐. 내년에는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강의도 좀 제대로 좀 하고. 우선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적중이란 이런 거 그랬는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다른 곳에서도 하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는 사실상 사기성 광고를 좀 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31번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적중 분류를 하면은 이건 강사가 아닙니다. 강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중 분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기는 하수라고 써놨는데, 하수가 아니라 등신에 가까워요. 이걸 적중했다고 그러면은. 평가원에서 이제 감수 실패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에 이렇게 적중을 했다 하는 건데, 뭐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이 앞에 두 문제는 이미 100% 같은 곳에서 답이 나왔다 하는 거는 알 것이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저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선생도 이걸 적중할 수가 없습니다. 적중했다면 이거는 선생이 빙신이다. 그렇게 보세요. 그럼 그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해주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는 좀 그 과장하는 강사나 학원이 아직도 있냐? 뭐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있다 그런다면 최근에 학원가에 들어갔다는 거하고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아닐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오답률 얘기는 상관이 없고, 변형에 적중한 출제자가 있다면 이건 변형 바보다. 그러니까 저는 바보다가 아니라 빙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9월 모의 출제자가 뻘짓한 거예요. 평가원의 감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평가원 자체에서 감수를 못하고 있다 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제 빈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답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봐보죠. 근데 이게 원래가 지금 9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답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원래 뭐냐 하면은, EBS의 그 원문제에서 테스트 3회 30번 수능완생인지 이제 독해연습사를 생각이 안 나는데 앞에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빈칸이에요. 아니 빈칸이 아니라 어휘문제였다고. 이거 어휘였어요. 어휘문제로 이게 답이었어요. EBS 원문제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빈칸으로 낸다? 이거 이 문제를 낸 놈이 빙신이에요. 빙신. 그 문법 문제로 그 나와 있고 선택지가로 그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변형시킨다 하면서 문법 문제를 낸다? 그거 아니죠. 이건 여러분이 틀린 여러분들은 자살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를 출제한 그 선생님은 벽에다 머리 지 박으면서 통탄해야 될 일이고요. 평가원에서는요, 감수하는 팀, 문제 출제하는 팀에서 평가원도 받아야지 마땅한 그런 문제예요, 이거는. 그럼 이거를 누가 어떻게 적중을 합니까? 그럼 이거를 또 어휘 문제로 또 낸다? 이거를? 그럼 이걸 지금, 저는 빈칸으로 했을 때 빈칸은 어느 부분에서? 빈칸 다른 거 안 했어. 딱 이 부분만 빈칸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도 사실 별로 가치가 없어. 요약 문제 같은 건 원래 요약문으로 안 냅니다. 요약문은 대부분 외부 지문에서 내요. 그런데도 저는 요약문으로 써놓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지문일 때 요약문 출제가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더 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봐봅시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청소라곤 학습 컨텐츠래요. 영어 다이제스트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 보니까는 7문항 적중해놨어요. 9월에도 드러난 이투스 교육 컨텐츠의 우수성. 그럼 6월에도 드러났단 얘기죠. 6월에도 그럼 이렇게 적중했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투스 교육에서 쓰는 뭐 이렇다는 얘기, 이걸 적중이라고 했다.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이거 등신짓한 거예요. 뭐 모르고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겠지. 이거 적중으로 분류하자 말자. 근데 모르겠어. 청솔에서는 이걸 청솔에서 지금 한 광고입니다. 이투스에서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이투스에서도 광고를 이따로 했다 그러면 이투스 아주 영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렇게 이제 뭐 이 문항은 밑줄까지 적중했는데, 뭐 킬러? 준킬러 문항? 웃기지도 않아. 여러분이 보세요. 킬러, 준킬러 문항? 이게 준킬러예요? 이게 등신진 문항이지? 그럼 여기 봐봅시다. 이게 31번이잖아, 이게. 그죠? 동일 지문 사용이에요, 지문. 자, 그러면 여기서 동일 지문 사용이라고 했는데, 동일 지문 사용의 이 꼬라지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한심한지 한번 여러분이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빈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9월 그 연계 문제예요. 연계 문제가 이제 여기 이놈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그
이투스 교재, 총설 교재를 쓰고 있는 여기에서 뭐로 해놨어요? 순서로 해놨어요. 순서로 해놓고 이걸 맞춘다. 그럼 이걸로 해놓고 이걸 맞춰도 그죠? 적중인 거죠. 이게 사기예요. 이게 완전 사기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모든 강사들이 사기를 이런 식으로 다 쳤어요. 그래놓고 이걸 밝히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밝히라고 수년 동안 실명 거론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는 D학원에서 고소한다고 그러죠. M학원에서 선생도 그러죠. E학원에서 선생도 그러죠. 선생님 지금 제가 이름 얘기하면 10년 20년 차부터 여러분 이름 100% 다 아는 선생님들이에요.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아니 자기들이 거짓말해가지고 학생들 속여먹고 나한테 고소한데 그걸 하라고 그랬죠. 누가 해요 감히. 자기들이 시장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나간 사람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잔인한 게 아니라요. 학생들한테 속여가지고 사기쳐먹는 거. 시장에서 물건값 박씌우는 거는 저는 용납을 해요. 학생들의 그 인생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돈은 벌어가면서 발 그냥 그 꼬꾸라뜨리는 이 짓거리에요, 이 짓거리. 그래서 제가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피 터지게. 지금도 여러분 오길준 찍어보세요. 욕설밖에 없어요. 뭐 오르비 어디 해가지고 오길준 욕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찍어보세요, 한번. 자, 이게 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서 한번 또 봐봅시다. 완벽한 사기인 건 알겠죠? 더 과간인 사기들이 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봅니다.